좋은 아침입니다. 저 6시 조금 넘었네요. 오늘도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고 있습니다. 9시까지 배달 나와야 되거든요.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 있어? 물이 잘 나오네. 물이 잘 나와. 아들 있어? 아들 자기가 도시락 싸갑니다. 아이고, 야, 밥 그거 먹고 어디 힘 쓰겄냐? 뭐 핸드라고 여러 가지 가격이 좀 틀린 거예요. 종류별로 다 들어가는 거. 제일 싼 게 돼지고기인데, 닭고기. 이거는 뭐 핸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새우 위주로만 들어갔습니다. 네 줄만. 여기는 여섯 줄. 이렇게 받아갈 겁니다. 여기는 안 들어가겠다, 여기에. 이거 사진 찍고 저기야. 응. 이거 안 앞으로. 이 두 개 같이 찍어? 아니요, 세발이. 맛있다. 깨 뿌려야지. 여기에 어디 소스입니다. 만들어놓은 소스. 특제 소스죠. 깊은 맛이 나는 드리야끼 소스. 아, 여기다 뭐 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하면. 자, 배달 나갑니다. 2,500 회선가 이게? 나오지. 이렇게 삐삐 나오시 되잖아. 여기 잘라도 돼. 여기 커팅 해도 돼. 응? 그렇지. 어차피 뭐 중요한 게 끝이. 그렇지. 더 그런 쪽으로. 멀쩡하구나. 이거 봐봐. 아유, 저 혓바닥 하고. 야, 좀 이따 줄게. 밥은 깨끗하게 먹고. 그 밀어 흩대. 아니, 거기 밑 조심해. 빨리 또 나가. 자, 오늘도 배달 갑니다. 아침 일찍부터 8시입니다, 지금.
구도시에 오면은 꼭 이렇게 번지수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.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돼 있는데 옛날에는 집 한 채 짓고 한 10년 비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번지수들이 막 들쑥날쑥해요.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막 그러고. 원인을 알았어요. 누군가가 때렸던가 아니면 오토바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 같대요. 멀쩡하다가 오전까지 멀쩡하다가 지금 오후에 저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뭐 병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잘 먹여서 좀 버티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에휴. 누구는 살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먹이고 그러는데 어떤 새끼들은 또 이렇게 두개 패갖고 하기야 워낙 개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끔가다 내가 이 동네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개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하기 징그럽기는 해요. 이놈들은 그래도 얼굴을 좀 보고 그러니까 좀 난데 잘 먹고 빨리 나서라. 잠깐 졸아버렸는데 주문 들어와서 또 배달 갑니다. 막 가까운 데 있어서 시장도 뭐 볼 겸 차로 다시 또 나갑니다. 아우 이렇게 잠이 안 깨네. 오늘 날씨가 꼭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계속 꾸물거리네. 배달이 건너편이었어요. 이 주소지가 이렇다니까 여기가. 한가하네요. 시장도 곧 비가 오겠네요. 너무 흐뜩지근합니다. 아유, 막 지쳐서 못 다니겠네. 할로. 아, 땡큐. 아씨, 버리는 게 반이다. 오케이, 땡큐. You need the meat? 어? Need meat. 있어 없대요? 괜찮아? 난 내리서 꺼야 돼. 오히려 이게 우리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. 인컴이 있으면 뭐. 이거 바나나냐? 쟤냐? 이거 바나나야? 아니요. 고구마? 잘 긁어진다 저거. 한국에서 먹던
고구마 마탕입니다. 똑같아요. 좀 어저께보다 아이고 씨, 목부역 부러지네. 저리 가! 일로 와! 저리 와! 저리 가! 일로 와! 너 일로 와! 일로 와! 새끼,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이려고. 자! 돼지고기다. 아이고, 헛기침 나게 먹네. 좀 먹고 회복을 해달라고 해서. 아니 못 씹어요, 못 씹어. 먹어. 니들 안 돼, 저 먹지 마. 빨리 먹고 회복을 해야지. 아유, 그거 한 점을 못 먹냐. 먹었어? 밥은 또 이거 텐데. 살겠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? 사람이 누가 저렇게 뚜둑에 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,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. 놀랬어? 뭐 터진 거야? 일라 아이고 놀래라. 자질자질하게 맞는 목욕 시키고 음식하고 배달 가고 남자 너도 할까? 일로 와 목욕 가자. 물에다 수영하면 되지. 그렇지. 그럼 자동으로 식기 있잖아. 같이 놀다고 놀면 되지. 또? 이거 겁먹어갖고.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.